이거 월, 어떻게 지금 네, 월 60회랑 두 번은 네. 너무 갭이 크죠. 아,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주 3회를 주 3회를 네? 주 3회 주 3회 맞습니까? 네, 퐁당퐁당 네, 퐁당퐁당 퐁당퐁당? 월 수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부관계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나요? 아, 그럼 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이런 것도 원래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하신 분을 처음 봐가지고 간밤에 뭐가 생각이 많아서 엄청 예민해졌어 갑자기. 너 배 안 고파? 나만 먹고 있냐? 나 속 안 좋아. 왜? 그냥. 왜? 배 아파? 지금 이혼을 하네 마네 이런 판국에 좀 밥맛이 없지. 피고라서 진짜 밥이 안 넘어가나 봐요. 갈 땐 하더라도 먹고 해야지. 아, 나 너무 배고픈데 나는 어떻게 이걸 안 먹어? 아, 나만 너무 생각 없네. 저 돈 나오겠다. 에휴, 됐다. 그만하자. 아. 그만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프 어떠셨어요? 장난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 생각도 더 많아지고. 저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좀 봐도 될까요? 아, 메모를 해왔어요? 네. 궁금한 거? 보세요, 보세요.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네. 질문을 엄청 써오셨는데요? 밥이 안 넘어갈 만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평소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난 재산에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필요 없으니까 다 갖고 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구두로. 네.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그거를 나중에 다 갖고 가라고 했잖아. 녹취록이 아, 있어. 뭐 증거 자료 이런 걸로 제출하면 제출하면 입대형으로 가야 되나? 어떠실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네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 가진 건 없지만 네. 다 줄게.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네. 근데 진짜 제가 다 가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또 하시네요. 말이나 다를까? 하네. 부부가 다투거나 이럴 때 뭐 각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네. 효력이 없어요. 인정해 주시는 않습니다. 네. 조금 안도했죠. 혹시 녹취를 했고 나중에 내 마음이 변하면 걱정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뭐가 없어요. 없는데 집밖에 없는데 다 남편 걸로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할 때 혼수 마련 이런 거는요? 그것도 아버님이 돈을 주셨어요. 내가 결혼할 때 따로 내가 목돈을 가지고 오거나 들고 온 것은? 없어요. 없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가 없죠. 학생인데. 대학 졸업하고 바로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아기가 생겨서 바로 하신 거니까. 결혼할 때 그러면 딱 그 집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제가 시댁살이를 조금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럼 아이 출산하고 그러면 분가하신 건가요? 네. 시댁 어르신들이 도와주신 거고 시부모님이. 그 차도 네. 아버님 거예요. 명의의 아버님이에요? 그 이제 저희 명의로 돌아오긴 했는데 네. 시부모님이 되게 든든하신 시부모님이시네요. 키워주시고 계세요 저희를. 그게 버릇이 돼서 이게 끝까지 계속 오신 거구나. 사실 제가 또 아버님 카드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비를 아버님 카드가 그냥 저한테 한 장이 있어요. 네. 그게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250에서 300 사이. 200, 300 이렇게 매달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진짜 예뻐하시나 보다. 거의 딸이에요, 딸. 부럽다. 아니, 저 정도는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주로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남편 월급은요, 그러면? 남편 월급이 진짜 얼마 안 돼요. 월급이 얼마예요? 300이요. 월급도 따로 들어오는 거. 한 달에 1,0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700, 800 정도? 많은데? 양날의 변호사님도 지금 놀라셨어요. 그러면 이때 경제 활동은 남편만 하셨을까요? 네,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관념이 그렇게 박혀있진 않아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신 편이에요. 아... 상위 이렇게 들 정도. 그렇구나. 그 아버님 카드는 수고가 될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네. 시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이 메이시죠, 목이 메이시죠. 혜선 씨가 경제적인 그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받아 버릇해서 800을 그냥 그러니까요. 나한테 준다? 저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나 잘해줄 것 같아. 맞아요. 우리 남편 왔어. 어서와 여보!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바리맨처럼. 처음으로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 양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네. 그럼 양육비를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육비는 진짜 이 표를 기준으로 다 정해지거든요. 남편이 뭐 아이를 위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1인당 70이 최대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40만 원이죠. 저는 씀씀이 보시면 아시겠죠? 저 140으로 애 둘 못 키우는데. 이거 말고 더 준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더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냉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당연히 지금 남편이 뭐 재산도 나 다 주고 이혼할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솔직하게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은 뭐냐면 서로 돈. 아예 안 주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60 얼마인데 꼬다리 올려서 70, 70, 140 주장했잖아요. 실제 소송 가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뒤를 왜 올려요? 돈 1, 2만 원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쪼잔하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래요. 와, 저게 현실이에요. 저게 현실이에요. 내 월급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제 아깝고 억울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지금 생활 수준보다 반에 반토막이 날 텐데 그거는 무조건 고려해서 이혼 고민하실. 아, 진짜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혜선 씨는 지금 이혼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와이프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었던 이유가 외도, 외도로 인한 부부관계 거부였다. 이게 제가 뭐 물증이 확실하다.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으면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나요? 아, 거의 못해요. 지금 잡으세요, 잡을 거면. 그런 의심도 좀 하시나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신가 봐요. 강일 씨는 아, 왜 이렇게까지 날 거부하나? 혹시 누가 있나? 계속.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젊어서 그런지. 젊어서 그러신 거죠. 네. 전 섹스가 가장 중요하고. 아. 욕구라는 게. 그러면 주 우리가 조정 가가지고 주 2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왕 하는 김에 3회로. 근데 그 와중에 강일 씨는 그냥 오롯이 저것만 원하니까. 3회로 가면 이해를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아, 3회까지는 절대 인정 못한다 하다가. 하다가? 3회 많지 않다. 주3회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2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 짝은 양육비 뒤를 날리네 마네 하거든요. 여긴 주 2회네 3회네 지금. 너무 중요하신가 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의 마음은. 혜선아. 응? 궁금한 거 있는데. 그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 그거 할 때. 나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 그거. 뭐? 너 혹시 바람 피냐? 네? 아니 왜 자꾸 의심을 하시지? 너 혹시 바람 피냐? 아니? 그 물어보지 그랬어. 궁금하면 왜 안 물어봤는데? 지금 잡으세요. 잡을 거면. 부부관계 거부하는 데 있어서 혹시 외도 아이고. 그런 게 있나? 나는 오히려 네가 그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난 아니라고 해서 그게 진실로 뜨면은 정말 너가 이거를 계속 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너랑 나랑 이혼을 고려하고 있잖아. 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은. 되게 솔직하시다. 많은 분들이 저럴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근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그 말을 자주 했었나?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 너 다 가지라고.
너 항상 그 말 했었어. 왜 갑자기 이제 그 말이? 아, 진짜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이 이건... 그 말이 이제 그 뭐 후회돼? 뭐야? 솔직히 말해서 너가 재산이 많지가 않잖아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소송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져가는 돈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 우리 재산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난 애 둘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걸로 해서 나 너랑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근데 어찌됐든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랑 나랑 같이 기여를 한 거잖아. 그치 그치 그건 맞아. 그럼 10대 형은 아니더라도 5대 형은 괜찮다? 아니 얘 되게 웃긴다. 너 나한테 다 준다며. 아니 진짜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이혼을 진짜 생각하니까 갑자기 다 주기 싫어졌어? 싫어진 게 아니라 다 주면 바보예요. 이혼하면 남인데. 5대 5? 양육비는? 이것도 그래서 협의를 해야 돼. 합의를.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모르겠어 아직은. 갑자기 5대 5 얘기해가지고 너무 어이없었어요. 되게 진짜로 무슨 얘기 듣고 온 건지 되게 기분이 좀 그랬었어요. 혜선 씨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양육비를 줘야 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현실을 지금 아예 모르시나 봐요. 예쁜 드라마만 봤나 봐. 드라마에서도 5대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2024 드단 105호 원고 장혜선 피고 이강일 씨 들어오세요. 장혜선 씨? 네. 네. 이강일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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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그동안의 네.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연하 남편의 끊임없는 부부관계 욕으로 인해 아내분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부부관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해결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씨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걱정도 되고 생각도 많이 들고 떨리고. 표정이 굉장히 어둡네요. 정말로 이혼을 고려할 만큼 맞아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조금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원고 대리인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 자녀 둘은 엄마가 양육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양육을 하려면 양육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자녀 1인당 70만 원 해서 140만 원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 피고는 한 달에 급여로 어느 정도 소득이라고 하면은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50 정도. 월에 350 정도 세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엄마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려면 그 돈 이상으로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풍족하게 키우려면 전 300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신랑은 제가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두 배를? 아, 혜선 씨. 140만 원 이상으로 혹시 얼마까지 지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준다면 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정리가 돼야 네네. 양육비도 되지 뭐 재산 분할도 다 이거 하고 네. 양육비도 거기다 더 올려주고 이렇게 네. 하기는 어렵죠. 네. 별로였어요. 왜 저래? 무섭다. 지금 혜선 씨는 다 준다던데. 당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실인데 이제야 느낀 거죠 현실을. 원고하고 피고하고 예전에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혼을 할까 이런 얘기를 부부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늘 이제 피고가 아내한테 나는 욕심부릴 생각 없어. 없다. 네.
당신하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생각이신지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대리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고는 원하는 목적이 상당히 뚜렷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들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다. 따라서 부부생활에서 이런 진심의 의사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그게 지금 재산 분할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따라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원칙에 맞춰서 부부 간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5대 5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대리인의 의사와 남편분의 의사가 100% 일치하시는 건가요? 네, 일치합니다. 네, 일치합니다. 그럼 10대 0은 아니더라도 5대 0은 괜찮다? 아니, 얘 되게 웃긴다. 너 나한테 다 준다며. 아니었어? 진짜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네, 일치합니다. 당연하지.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 뭐 사랑할 때 무슨 말이든 못 하나요? 그럼.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뭐 별도 따놔주고 다 따놔준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이없었어요. 흘러가는 얘기도 네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지켜야지. 그럼 내뱉질 말던가. 지금 이 얘기에 빈정이 확산해가지고 아, 마음이 상했어요. 그 다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언제고? 이제 진짜 아, 그거 지금 마음 상해 계신 네, 거네. 이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는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건에서 본, 다른 사건에서 본 당사자들이 이렇게 제안해 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 맞아. 지금 또 현실적인 거니까. 그럼 재산 분할은 대판장님 저희가 5대5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네, 네, 네. 네, 네, 네. 아무튼 재산 분할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피고는 그 양육비에 대해서 원고가 계속 14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 올려서 150만 원을 한다든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급하실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월 200으로 가시는 거 어떠실까요? 고정된 네, 금액으로? 네,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변호사님이 말리셨어. 박민철 동절 또 나왔다. 와, 당황해, 당황해. 지금 140인데 200을 받으면 어떻게 해, 그거를. 더 부를 걸 그래. 그게 더 부르고 싶은데 저는. 어, 250. 250. 다른 에이.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좀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들까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 이 양반아. 당사자분께서 마음속에 정해둔 금액이 있다고 하시죠. 얼마인데요? 280, 50, 250? 350을 버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살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라면만 먹어야 돼, 라면만.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육비를 정할 그렇지. 때에는요 이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서 네, 양육비가 정해지지 네. 아, 그 않겠습니까? 네. 아, 그 정도 들어요? 양육하는데 300은? 재산 분할이든 양육비든 두 분 사이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게 일본이에요. 그렇지만 법원은 계속 현실적인 이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로서는 사실 200만 원도 피고가 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원고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모자란 금액이라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부르고 싶었어요. 다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부르기가 좀 어려웠죠. 저한테는 부족했어요. 답답해.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50에 사실 140인데 200. 아까 오케이를 하셨어요. 아까 오케이를 했어요? 네. 네.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 의뢰인이 오케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뭘 하는 방향이 이상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강일 씨가 굉장히 약간 지금 불안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아까 그 저 재산 분할에 50대 50으로 그래서 지금 빈정이 상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 달라고 200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네. 어때요? 다녀온 후에 마음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협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계속 원합니다.
근데 혜선 씨는 진짜 아직 현실을 진짜 모르는구나. 돈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혼을 하면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는 어떠세요? 저는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저희는 부부관계 횟수를 조금 조율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달에 2회 정도로 부부관계를 조금. 차이가 크죠? 월 2회와 주 3회. 한 달에 2회. 보셨죠? 아는 분. 터무니없는 말이죠. 좀 더 합의를 잘 봐야 된다고 좀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돈은 다 된다고 하다가 이거 지금 처음으로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그 남편분이 어느 정도를 원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일단 남편분이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하루 1, 2회, 월 60회 얘기했어요. 네? 본인이 원하는 건 한 하루에 두 번, 한 달에 60번. 그렇죠. 하루에 두 번요. 아침은. 60번? 네. 하루에 두 번, 한 달에 60번인데 이거 월, 어떻게 지금 네, 월 60회랑 월과... 두 번은 네. 너무 갭이 크죠. 아,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주 3회를 주 3회를 네? 주 3회 주 3... 맞습니까? 네, 퐁당퐁당 네. 퐁당퐁당 퐁당퐁당? 월 수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런 것도 조정이 가능하나요? 아 그럼 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이런 것도 원래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강하신 분을 처음 봐가지고 이런 대화는 처음 듣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약속한 것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쭉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횟수가 정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정해져야 됩니다, 저희는. 안 그러면 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한번 하면 한 시간씩 해? 네. 거의 4, 50분을. 한 달에 한번 하니까 한번 할 때 뽕을 뽑겠다 이거네. 비슷하잖아요. 이 두 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횟수 뭐 만약에 그걸 딱 정해서 하면 자기는 그러진 않는다. 이게 사실이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좋습니다. 생활은 원래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어떠세요? 이 정도 한번 생각해보죠. 네. 자, 여기는 네, 횟수를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네. 일주일에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1회 그래도 많이 좁혀졌네요. 많이 좁혀졌습니다. 네. 그거를 한 번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무리한 것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횟수를 기본적으로 주 2회 정도로는 그래도 세팅을 해야.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율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잘 이게 협의가 되면 잘 지내겠다는 전제인데 만약에 사실 남편이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원고는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입장인 게 이게 가장 대전제거든요.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스킨십,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 스킨십 이런 것들. 아이들이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거절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네, 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주 2회. 매주 두 번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격주로. 두 번, 한 번. 두 번, 원투, 한 번. 네. 하고 시간 정해요. 원투어 또 어때요? 원투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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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퍼컷도 아니고 원투원투는 뭐야. 원투원투 퐁당퐁당. 6회, 6회. 월 6회가 되네. 피하는데? 아니 저,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피구가 얘기를 좀 하세요. 뭐 뭐를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아 나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기가 나도 좀 민망스러운 거 얘기를 좀 하세요 직접. 뭐를 늘려달라고요? 원투원투. 네. 하되 네. 시간을. 시간을 좀. 그러면 제가 정하는. 아, 안 돼. 뭘 드시나 봐 진짜. 안 돼. 이거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정말 이혼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네. 맞아요. 네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로 이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20분. 네, 네, 그 정도. 저희가 네, 그러면 제안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네. 진짜 큰 결심했습니다. 원고가 네. 정말 큰 결심했습니다. 네. 저도 총 하는 시간이 20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정도 해야지. 후회하는데? 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변호를 하기가 어렵네. 처음으로 포기하셨어. 변호 포기. 어, 궁금해, 뭐라고 할지. 직접 해주십시오, 얘기를. 네, 다. 받아들였는데 오, 네. 그 20분 네 20분에 네. 뭘 뺀다고요? 몸 푸는 시간을 빼고 아유 정말 몸 푸는 시간 아 야 철저하다 나 집에 갈래 나 싫어 네, 아주 지독한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지독한 의뢰인 만났네 지금.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아주. 아, 본 게임만 20분으로. 네. 아 그래도 아주 장족의 발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지금 그동안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어쨌든 혜선 씨가 그래도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 좀 많이. 아,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피고로서는 원고의 입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하셨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걸 가장 싫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만 잘 지켜주셔도 원고가 굉장히 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도 나 생각해주는 거는 쟤밖에 없고 진짜 나 많이 예뻐해주니까 그렇구나 싶기도 하고 진짜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서로 행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사랑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일. 장혜선 부부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많이 찝쩍거리지도 않고 아이들 앞에서도 행동을 조심히 저를 대해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당을 좀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나 돈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 응. 난 자기가 나한테 제안 주면 난 죽을 것 같아. 돈적으로. 제안을 주지는 않아도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나름 나도 하루에 5번 긁고 3번 긁고 나도 얼마나 자제하는지 알아? 그래, 금액이 조금 어차피 그 금액이 그 금액이겠지만